자, 저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맨 처음에 뭐 배웠죠? 이런 거 배웠죠? ln 배웠죠,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뭐라고 해요? 정수라고 부르고, 이거를 실수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이런 거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참고로 이 문장한테는요, 문장한테는 점 랭스를 붙이면은 길이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얘의 길이는 4죠. 요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 변수 배웠죠? 여러분, 정수는 여기다 담죠? 네. 근데 문장은 어디다 담을까요? 문장은 스트링이라는 곳에 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얘는 A예요, 10.5예요? 얘 10.5예요. 굳이 말하면은 10.5죠. 이렇게 하면은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문장이랑 문자랑은 다르거든요. 문장이랑 문자는 얘는 뭐냐면은 문장인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문자로 이루어진 복합체예요. 얘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뭐죠? A라고 해볼게요. A. 네. 이런 문자 하나 담는 거는 여러분 요렇게 표현합니다. System.out.printf로 해서 해볼게요. 나오죠? 이렇게 하면요, 당연하게도 B 나오겠죠? 네. 다시 한번, 캐릭터라고 있는데 캐릭터는 뭐다? 문자 하나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개 담으면 오류납니다. 네. 자, 문장이고 문자라는 거. 네. 자, 그럼 또뭐 있죠? int도 있고, float도 있고. 그다음 뭐다? double도 배웠죠? 그다음 뭐 뺐어요? 불린도 배웠죠? 네. 이런 일반적인 이런 변수. 자, 그다음에 이건 오류가 나겠죠? 변수명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static void 뭐가요? static. 이 static은 지금 모르셔도 돼요. plus int a int b. 자, 그러면 플러스 10, 20. 그러면 30이 나오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몇 번이고 추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함수를 한번 만들면은 그 함수 이름만 기억해두면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써먹을 수가 있다. 한 번만 만들면. 그 다음에, 자, 이거 뭐라고 해요? 매개 변수라고 하죠. 자, 이건 뭐다? 첫 번째 인자 값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오고, 두 번째 인자 값은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리턴한 다음에 a 더하기 b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왜? void라고 썼기 때문에. void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int라고 써야 되죠. return 타입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화면에 안 나오니까 실행이 안 됐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거 오류 나요, 안 나요? 오류 나겠죠? 왜냐면은 int 변수를 이렇게 세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리턴이죠. 자, 우리 여기까지 배웠고, 그 다음 또뭐 배웠죠? 클래스 배웠죠? 클래스. 뭐 배웠다? 동물. 클래스 오리. 자, 돼요, 안 돼요? 뭐 자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A is B. 동물은 오리이다. 틀렸죠?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건 돼요, 안 돼요? 오리는 동물이다. 되죠. 그러면은 동물 안에 들어있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속만으로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하면은 결국에 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 한번, 잠깐 해볼게요.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해보겠습니다. 자, 숨 쉬다.
자, 맞춰보세요. 오리는 능력 몇 가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그쵸? 당연히 되죠. 수영하다는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잘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변수는 오직 동물 객체랑만 연결 가능하다. 자, 오리가 동물인가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오리는 동물이라 정의했잖아요. 그러면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수영하다. 결국에 여러분 누가 수영하는 거예요? 동물이 수영하는 거예요? 오리가 수영하는 거예요? 오리.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동물이 수영하는 것도 말이 되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오리가 동물이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이유 맞춰보세요. 자, 정말 희한하죠? 이 변수랑 다른 것도 아니고 오리랑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분명히 수영할 수 있는 애예요. 왜 수영을 못 시키죠? 이 밑에 거는 좋죠? 그쵸. 뭐 맞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요 안에 여러분 오리가 들어있을까요? 오리 리모컨 들어있을까요? 오리 리모컨은 버튼 몇 개짜리 리모컨이에요? 숨쉬다 버튼 하나, 수영하다 버튼 하나, 총 몇 개예요? 자, 요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무슨 리모컨? 동물 리모컨. 즉, 오리 리모컨이 뭘로 변환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 리모컨은 원래 버튼 두 개짜리였는데 여기 들어간 버튼 한 개짜리. 즉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오리는 충분히 수영할 수 있는 애지만 지금 리모컨이 못 받쳐줘가지고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주면 된다? 여기다 살짝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용하죠? 동물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은 뭘로 만든 리모컨이에요? 동물 클래스로 만든 리모컨. 동물 클래스는 얘고요. 동물 클래스에 있는 각각의 메소드는 뭘로 변한다? 각각의 버튼으로 변한다. 얘는 무슨 버튼? 숨쉬다 버튼. 얘는 뭐예요? 수영하다 버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고무오리, 청둥오리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상속만으로 뭘 하려다가 보니까 파탄이 드러나서 이제 자 이런 거예요. 자, 상속을 이즈어 관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오리는 뭐다? 동물이다. A is B. 이즈어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성이란 걸 배워야 돼요. 구성. 오직 이 두 가지로만 이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속 아니면 구성. 자, 이거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은 해즈어 관계라고 합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해즈어 관계. 이게 상속은 뭐냐면은 뭐다? A is B 라는 거고 구성은 뭐냐면은 A has B.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바로 요 문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사람은 8인가요? 사람은 8이다. 사람은 8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8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려면 여러분 여기다가 뭐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사람이 8을 가지고 있다라고 쓰시려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8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지금 두 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팔 두 개, 최대 두 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갓 태어난 사람은 팔을 가지고 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 안에 변수가, 요 안에 나이라고 쓰면 나이가 알아서 자동으로 27, 28 이렇게 바뀌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정해줘야 돼요. 나이를 이렇게 넣기 전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뭐예요?
나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일 뿐이지 이 자체가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팔이 있는 거예요? 팔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다? 사람은 팔, 왼팔 하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진짜 가지게 하려면 뭐다? 여러분이 진짜 팔을 만들어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다? 자, 이 시점에서 사람은 팔 몇 개 가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팔 두 개. 간단하죠? 이 시점에서는요? 한 개. 이 시점에서는요? 없어요. 자,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을 해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캐릭터 기본템이 없어요. 그럼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 칼이라도 끼워줘야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캐릭터를 만들고 이름, 나이, 성별, 종족 뭐 다 설정을 해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지 캐릭터 만들기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객체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된다? 세팅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사람이 팔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팔 리모컨으로 팔 두 개를 조종하는 걸까요? 조종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이게 확실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변수에 저장 가능해요? 객체? 그럼 사람 객체 안에 팔 객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사람 안에는 뭐다? 변수밖에 못 만들고 변수는 어차피 뭘 저장 못해요? 객체를 저장 못합니다. 객체 왜 저장 못하죠? 객체 크니까. 네. 객체는 엄청 크니까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나왔죠. 모든 객체는 서로를 뭐다? 원격 조종한다.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람을 직접 조종하고 있나요? 원격 조종하고 있나요? 이 코드만 보세요. 요 안에 사람 있을 것 같죠? 사람 없어요. 요 안에 뭐 들어있다? 사람 리모컨. 리모컨 들어있는 거예요. 리모컨. 지금 리모컨으로 외부에 저 멀리 떨어지는 애를 원격 조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람한테 팔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팔 리모컨 붙여주는 거예요? 뉴 팔 하면 팔 리모컨이 우리한테 줘. 위에 팔 리모컨이 장착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려면은 팔 클래스도 만들어야죠.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이 팔 3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몇 개? 3개까지. 근데 이거 자체가 3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